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두 손 머리 위로 길게 늘리며 한 발씩 쭉쭉 뻗어볼게요. 줄어들었던 키를 키운다는 느낌으로 손끝부터 발끝까지 길게 늘려주세요. 한 다리 옆으로 보내고 반대 다리 위로 포개 상체도 다리 쪽으로 보내며 늘려주세요. 옆구리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이완할게요. 반대쪽으로도 한 다리씩 보내 포개고 반대쪽 옆구리 스트레칭 할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따라해 주세요. 팔꿈치 바닥에 대고 두 무릎 세워 좌우로 움직이며 허리부터 고관절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굳어 있었던 허리 근육들 천천히 풀어주세요. 무릎 붙이고 옆으로 누워 한 팔로 큰 원 그리며 어깨와 가슴 주변 근육 풀어볼게요. 시선도 함께 손 바라보며 크게 돌려주세요.
반대로 누워 시선과 함께 팔로 큰 원 그려볼게요. 어깨부터 가슴 근육 시원해지는 느낌 느끼며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천장 보고 누워 한 무릎 접고 가슴 가까이로 당겨 볼게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 주세요. 반대쪽 무릎도 접어 가슴 가까이로 당겨주세요. 고관절까지 공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서 호흡 깊이 마시고 내쉴게요. 가슴 옆에 손을 대고 엎드려 천천히 상체 위로 들어 볼게요. 척추 부드럽게 움직이며 상체 올라왔다가 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함께 풀어주세요. 네 발 기기 자세에서 척추 동그랗게 만들며 배꼽 바라봤다가 천천히 상체 들어 천장 바라볼게요. 굳어진 척추를 부드럽게 만들며 호흡과 함께 동작 이어가 주세요.
천천히 손을 앞으로 뻗어 겨드랑이를 바닥에 닿아 볼게요. 등이 시원해지는 느낌 느끼며 호흡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다운독 자세에서 한 다리씩 구부리며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 이완해 볼게요. 한 다리씩 천천히 움직이며 다리 스트레칭 해주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가슴으로 원 그려볼게요. 좌우로 원을 그리며 상체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머리로 원을 그리며 목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볼게요. 좌우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주변 근육도 스트레칭 해주세요. 두 손 머리 위로 모았다가 앞으로 내리며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손으로 무릎 밀며 상체 더욱 트위스트 해주세요. 좌우로 번갈아가며 따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